안녕하십니까. 오하라입니다. 제 오른쪽 눈은 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이고 왼쪽 눈은 밤낮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한 빛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는데 셔틀콕이 시야에서 사라져 놓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결국 TV를 보다가 옆에 누군가 지나가도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희귀병인 망막색소 변성증이었습니다. 저는 1급 장애 판정을 받았고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곧 앞을 보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정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명 판정을 받던 날 제 심정은 슬프고 힘들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자살 시도만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 바람대로 내가 정말 죽는다면 어떤 게 후회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음식 그런 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며 살지 못했나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가 생겼다고 스스로를 죽이려 드는 내 자신이 불쌍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안타까움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사는 날까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겠다라고요. 3년 만에 어두운 방에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 우연히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주변의 권유로 KBS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가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평택시 푸른날개 장애인 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가면 아침마당에서 봤다며 관객분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희 합창단까지 응원해 주십니다. 아들, 딸은 물론 네 명의 손주들이 오하라 할머니 손주. 아이고. 예쁜 할머니 최고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제 곁에서 묵묵히 저를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당신 덕분에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 삶이 다 보나요?
부르실 텐데요. 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명수 씨가 수어로 함께 불러주시겠습니다. 본인의